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바로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스페타시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같이 안볼 수가 없겠죠?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또 물가 지표 나오고 미국장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떠서 시작을 했어요. 예, 떠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 갭을 좀 주다 보니까 또 갭을 좀 주다 보니까 사람들의 무슨 심리가 생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렇게 갭이 떠 하면서 사람들의 차익 실현 심리가 생긴다. 그죠? 예, 그러면서 갭은 떴습니다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변동성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뜨고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 이게 좀 그렇다, 그죠? 아침에 갭도 뜨고, 어이구, 좋나 보다 하고 쫙쫙쫙 가다가 5만 4천 찍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빼버렸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빼버렸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수급 상황이 개인들 다 털리고, 외국인, 기관 등, 특히 연기금 3번대 기타 보험 투신 보험들이 매수를 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는 동시만기이다 보니까, 저게 너무 의미 부여하기 좀 어려워요. 예, 좀,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왜 하필 이스페타시스가 아침부터 저렇게 쳤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뭐 장중에 치거나, 뭐 오후장에 치거나 그랬는데, 도대체 얘는 뭐길래 아침부터 치고 올라갔냐.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 원스톱 AI 솔루션으로 기관 단추 AI 반도체 경쟁력 높인다. 7시 3분이죠? 이거는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요 얘기가 나와요. 엔비디아와 구글 등 고객사의 AI 가속기를 어떻게 하겠다?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인 뭐 AI 가속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사실 뭐 AI 가속기 테마 하는데 실수해준 이스페타시스죠. 예, 이스페타시스가 실수해주다 보니까 사람들 아침에 어이구 반도체도 좋겠다, 갭도 뜨겠다, 이목이 쏠리겠다, 오늘은 너놈이구나 하면서 매수세가 확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가지는 못했고 굉장히 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스페타시스가 과거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막잘 움직였을 때의 흐름은 어때요? 굉장히 묵직묵직하게 움직여줍니다. 보시면 뜨고 묵직해요. 예, 묵직하게 버팁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오늘은 그냥 뜨고 10분 만에 그냥 그대로 쳐박아 본거 보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매도 심리가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뭐 갭상승이었다든지 혹은 아니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아침부터 아무리 가속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이렇게 튀어갈 일이 뭐가 있지? 와 같은 심리. 일단은 수익을 주니까 좀 팔긴 해야겠다. 그 요심리가 좀더 우세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여기서 이제 열심히 버티더니만 결국 한번 치긴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피겨 구간은 얼마?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을 지켜 주는지 내일이라도 5만 원을 지켜 주는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빠진 올라갔다 그냥 빠졌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내일부터 이제 얼마? 5만 원이라는 좀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이었죠.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하다 보니까 횡보를 하다가 이게 또 밑으로 꺾였으면 투심 자체가 완전히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쳐주는 그런 흐름, 위로 쳐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뭐다? 밑보다는 위로 갈 생각이 좀더 많았구나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치만, 위로 한번 쳤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좋은데, 라고 할 필요는 아직 없고요. 주식은 사실, 뭐 살아있는 생물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될수 있고, 저렇게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거는, 결국, 얼마?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과 그리고 이렇게 추세 위에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의지 정도는 우리가 오늘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나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또 5만 5천원 넘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신고가를 가고 또 넘어갔습니다. 우리 이스페타시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허공개TV 주도주 체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주급 종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기 수익들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요. 저희는 수익 극대화하고자 매도 안하고 수익 구간에서 매두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시원한 슈팅도 하고 또 매도를 할 예정이고,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부족하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나도 단기 매매로 수익 매일매일 쌓아가고 싶다 하시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